정말 공부를 기를 쓰고 가르쳐야 할까요? 지금 좋았어. 제가 말씀드릴게요. 지금 시대는 서울대, 연고대를 가도 취업이 보장 안 됩니다. 들어보셨나요? 고대 교수님하고 저녁을 먹는데 뭐 지도 교수를 해봐야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? 지금 시대가 그렇고요. 그보다 더 중요한 거. 제가 57입니다. 60년 쥐띠에. 근데 그 명함에 있는 ET21에 가시면 오늘 제가 올린 게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의 노가다. 노래 가사 바꿔부르기. 관계부사송. 두 문장 속에 방위시장이 있어. 뒤에 것이 앞으로와 연결해. 방법은 how, 이유는 why, 시간은 when, 장소 where, 넷 중에서 잘 골라. 오늘 만든 거예요. 올림픽 공원 새벽에 조깅하면서. 노는이 연불 한다고. 올림픽 공원 아직 좀 멀어. 그러니까 가사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노래 해가지고 노래를 한 20번 이상 부르고 와요. 거의 다 외워. 그러면 바로. 야, 이거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? 아니다. 인생에서 성공이란 건 뭐냐? 저는 제 인생이 성공했다고 봐. 이렇게 애들 가르치는 콘텐츠 만드는 게막 엔돌핀이 막 솟아. 20대 초반의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. 평생 행복. 저 보면 얼굴에 광채 나지 않아요? 기뻐, 이게 삶이. 공부를 기를 쓰고 하는 걸 가르칠 일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? 즐기도록 해야 됩니다. 그래야 오래 가고. 40, 45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? 45세 정년? 대부분 기업이 지금 45세면 자르잖아요. 잘리는 이유가 있어요. 10대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입니다. 45세 경쟁력 세계 최저예요. 왜? 공부를 기를 쓰고 하도록 해서 진이 다 빠져서 45세 되면 공부를 안 해. 오케이? 답되셨죠? 네,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?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게더 중요하다. 저 얘기 안 해도 되겠다고 단언을.